글로벌 제조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지난달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3.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50.2는 물론 시장 예상치 50.7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PMI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넘을 경우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1월 지표는 9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증가했지만 예상치는 하회해 올해 성장률이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5만 7천 명가량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조사치였던 16만 6천 명 증가를 하회한 것입니다. 한편 1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1%포인트가량 오른 7.9%를 기록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사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이 제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고시안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웹게임은 포함됐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만은 제외됐습니다. 최대 주주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의 총수일가 등 그룹이 자금난에 빠진 두산건설에 유상증자 등으로 5천억 내지 1조 원 이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산건설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주주배정 방식의 5천억 원 이내 유상증자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 최대 주주로 지분 72.7%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과 박용건 두산건설 명예회장 등 특수관계 있는 총수일가까지 모두 증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린아입니다. 다우지수가 14,000을 회복했다고 하죠. 하지만 앞으로 뉴욕 증시가 얼마나 올랐건 간에 강 건너 불구경 정도로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또 소외되면서 우리만 밀려요. 12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코스피는 형님이 먼저 밀리고 코스닥이 따라 밀리는 양시장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밀렸느냐. 일단 앞선 뉴욕 증시는 왜 올랐느냐부터 분석이 있어야겠죠. 고용과 소비 무엇보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좋았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9개월 내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밀리는 이유 수급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오래간만에 사지만 기관이 오늘은 발을 빼고요. 기관이 발을 빼는 것도 참 오래간만에 있는 일입니다. 선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데요. 현재 3천 개 넘게 순매도하는 것이 역시 수급의 공백이 시장에 반락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 살펴드립니다. 현재 코스피는 1956.89, 그래도 뭐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1포인트 안쪽이라서 또 언제 곧 상승 반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수는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차익 쪽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전체적으로 순매도, 사실상 팔거래만인 것 같고요. 연기금 쪽은 순매수가 그나마 들어오고 있네요. 코스닥 쪽으로 가봅니다. 네, 코스닥도 500선 초반인데 오늘 장 초반에 외국인만 샀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를 떨어뜨리면서 발을 빼니까 그 자리에 기관이 채우면서 약간 숨바뀜이 있었는데 현재는 코스닥도 조금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요. 기관의 매수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사봅니다. 외국인 양시장 조폭이지만 현물 기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흐름 보시죠. 최근에 정말 변동성이 큰 한시장의 모습인데요. 금요일날 규제 루머 나오면서 10원 이상 급등했었죠. 1,100원이 코앞이다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만큼 되돌립니다. 10원 이상 빠지면서 1,090원 아래쪽 1,087원 10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엔달러도 이제 93엔대 들어가면서 원에는 오늘 사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자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 반전의 이유 어디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기댈 곳 없는 우리 시장, 중국의 춘절 효과 믿어봐도 좋을지 전략 세워보고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은 HMC 투자증권 사장 지점의 최희순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률 1위죠. 외국인의 깨알같은 통신주 사랑 따라사도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은 모바일 게임 홀릭 중입니다. 오늘 규제도 비켜나가서 호재성 뉴스도 있는 상황인데 탑픽주 공개합니다. 지겨운 북핵 문제, 3차 핵실험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죠. 관련한 테마는 오늘 급증 중인데 하지만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감을 한번 체크해볼까요? 개선되고 있는 미국 쪽 경제 지표, 이번 주도 쭉 좋을까요?
스마트폰 판매 호조 소식에 아래프텍이라는 종목은 나흘째 강세, 사상 최고가를 오늘 또 장중에 찍었습니다. 목표가를 거의 다 왔는데 8년이니까 좀 아깝네요. 어떻게 하실지 AS 들어보죠. 일주일 정도 수익 낼 만한 종목 알아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는 스카이라이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속에 오늘도 수급이 아주 좋으네요. 네, 코스피가 왜 같이 가다 꺾였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아침에 조금 강도는 미미했지만 그래도 좀 잘 가다가 왜 하락 반전됐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그 비교적 뭐 코스피 흐름 양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오전 중에 한 11시 반쯤 지나면서 그 빠르게 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뭐 미미하게는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저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외적인 소재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 미국 고용지표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등장한 상태였고요.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기대감 같은 것도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뭐 뚜렷하게 그 새롭게 뭐 뚜렷한 악재가 이렇게 등장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 결국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반 이후에 급격하게 그 증가했었던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측에서 어떤 수급상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 지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기존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수급과 관련돼서 수급 쪽의 어떤 왜곡이라든가 일시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지수 방향성에 조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진행될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이 시장의 중심에 설 것이다. 주요 변수는 수급이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급에 사실 기대할 것이 크게 없고 연기금도 아주 소극적으로 뭐 방어해주는 정도로만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역시 중국이 될까요? 중국 춘절 뭐 기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 그 중국이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최대 명절 그 춘절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PMI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고 수출입 지표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춘절하고 관련해서 관심 대상을 중국 관련주들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건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3월의 그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내수진작과 관련된 어떤 신규 소비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인프라,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이 그 정책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월 말 정도 이 정도 시점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 그 관련된 중국 내수라든지 아니면 중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어떤 주식들과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해서 지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요우커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들 이들이 방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춘절 연휴 기간에 그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이 지금 지난해보다 한 25% 정도 증가해서 한 6만 3천 명가량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문 목적이 한 70% 이상이 온전한 관광보다는 어떤 쇼핑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한다 이런 자료도 또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그 주로 소비하는 어떤 대상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설문조사 결과 찾아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어떤 품목별 국내에서 쇼핑하는 품목별 쇼핑 선호도를 보게 되면은 1등이 뭐 화장품류 그리고 2등이 의류 그리고 3등이 식료품이나 건강식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종군들 그리고 뭐 호텔 신라 같은 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춘절 관련된 소비주들은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서서 수급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뭐 좋을 만한 그런 장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에 또 생각해 보면은 좀 싼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를 보자라고 하셔서 이제 종합적으로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이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 식료품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특별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또 보여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 거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일단 원화 환율이 좀 변동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환율 이쪽에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금 약화됐었던 투자 심리는 어쨌든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주중에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어떤 펀더멘털,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들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충분히 쌉니다. 2007년 이후에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최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수준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글로벌 경기 펀더멘털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저평가 매력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회복 시에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고 그리고 악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매수 관점을 접근할 필요 있는 타이밍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국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증시와 관련해서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면 아까도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업종별로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수가 반등을 낼 때 상당히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단기적으로 관심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외국인들에게 현물을 찔끔 사는 것 정도는 안 되고 선물해서 일단 팔질 말아야 좀 좋은 사인인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격하게 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매도세가 좀 잦아든다라는 측면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물 쪽에서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어떤 상승 쪽에 대한 배팅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이지만 확실히 싸다라는 메리트 다시 한번 부각시켜 주셨고 이참에 중국 관련된 이벤트 활용한 트레이딩 전략 틈새로 또 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조병현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를 통해서 혹시 매매해볼 만한 종목은 없을까? 종목까지 찾아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서 최희승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우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차장님의 눈에는 오늘 시장에 이것이 이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한 세 가지 정도로만 먼저 압축해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이슈들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통신 섹터 매수를 해주고 있고 물론 기관 투자자들도 굉장히 지금 통신 섹터 쪽에 매수세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모바일 게임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가 오늘 좀 들어오면서 모바일 게임 쪽, 특히 이제 코스닥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죠.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LGU 플러스는 지금 거의 한 5% 가까이 급등을 하는데 보니까 통신주는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다 많이 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도 통신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를 느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올 들어서 상당히 좀 매수세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KT라던가 뭐 SK텔레콤, 뭐 U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그 대형주인 SK텔레콤하고 KT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메리트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4분기부터 좀 매수세가 조금씩 뭐 들어오는 기미가 보였었는데 2013년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매수세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영업 정지를 당했잖아요. 순차적으로 지금 영업 정지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가 악재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하는 주체 측에서 볼 때는 지금 뭐 마케팅 비용이 이제 뭐 일단 정지 기간에는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시적인 좀 경감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LG 유플러스부터 영업 정지가 시작됐었는데 뭐 SK텔레콤이나 KT로 이제 타사로 이동했던 그런 고객들을 다시 이제 영업이 활성화되면서 재개가 되면서 다시 좀 뺏어오고 서로 간에 그런 주고받기식의 이제 그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비용 부담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영업 정지 이제 규제가 시작된 마당에 뭐 추가적으로 새 정부 들어서 뭐 강제 요금 인하라든가 뭐 이런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는 없다라는 생각 속에 또 많은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통신주를 사고 있는 듯한데, 자, 통신주 가운데 LG유 플러스와 SKT는 거의 뭐 신고가 그룹이고 KT는 조금 그보다는 못 미칩니다. 통신주 해봤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탑텍주는요? 네, 지금 뭐 2013년 들어서 그 통신세탁 쪽에서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3,100억 이상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네. 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2013년에 그 코스피 누적 순매수가 한 9,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통신세탁에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지금 세 가지 뭐 통신회사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지금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이제 KT가 아무래도 좀 배당률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더 많이 배당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이제 좀 빠졌던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 좀 세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주가가 좀 덜 올라온 오늘은 좀 강세이긴 합니다만 조금 눌림목 발생 시에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눌림목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대 역시 신고가를 기대하시는 거죠, KT? 네, 신고가 물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는 사실 오늘 좀 올라서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서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때 눌림목 나오면 38,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고점 작년 11월 달에 39,850원이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조금 상회하는 41,000원 정도 부분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저희가 그 배당 투자 들어갔던 가격대가 36,000에서 7,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가격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통신주간대 탑픽으로 KT 얘기 약간 눌림목 매수 사인을 받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 모바일 게임주 얘기해보죠. 아까 대한민국은 전체 이 모바일 게임 홀릭에 빠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데 자, 오늘 뭐 규제에서도 비껴난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주가는 다들 상승폭을 좀 줄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뭐 단타 세력들 들어왔던 뭐 세력들 같은 경우에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그 올라갔던 이슈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모바일 셧다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다시 실적들이 좀 올라오고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들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뭐 액토즈 소프트, 최근에 뭐 차차차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던 CJ E&N 같은 경우에 좀 대표적인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좀 단기간에 인기를 확 끌었다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냄비근성처럼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인기가 시들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신작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들이 게임 업체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들어왔던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지금 차익 실현하고 좀 빠져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잘 가려면은 계속 신작을 내놓고 또 그 신작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무슨 모모팡 뭐 차차 뭐 이런 그 게임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데 새로운 게임들이 또 부각이 되면 그쪽으로 다 쏠림 현상. 그래서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60여 개 게임이랑 같이 런칭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기 있는 게임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게임의 이동, 유저들의 이동이 상당히 좀 빈번하기 때문에 한 업체를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보긴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은 향후에 그럼 계속해서 신작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좀 찾아주시면 안 될까? 네, 일단은 예. 지금 현재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언급해드린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바로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상승폭이 그래도 거의 뭐 똑같네요. 오히려 더 커졌군요.
네, 상승폭이 사실 오늘 그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방송 전에 이렇게 준비를 쭉 하면서 요 종목을 좀 말씀드렸다는데 시장 중에 상당히 좀 이렇게 상승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액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모바일 게임 업체 중 그런 것들보다도 유일하게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좀 살아있고 수급도 또한 살아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액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온라인 게임 한 세 번째 정도 예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샨다 게임즈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이 자회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인구가 뭐 대략 5천만 정도 잡았을 때 뭐 중국 인구는 더 이상 뭐 말 안 해도 될 것이고 스마트폰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스마트폰 사용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체들을 끼고 중국에 런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이나 어떤 성장세를 넘어선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수급 주체들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금 1월 달 뭐 중순 뭐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투신 그리고 이제 금융 투자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자금들 기금 할 거 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매수세에 동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요 종목이 상당히 좀 가장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좀 오늘 급등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KT와 마찬가지로 좀 눌림목 발생 시 좀 매수해보자. 그래서 5만 원권 초반, 5만 원에서는 좀 한번 매수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지금 뭐 전고점이 54,600원입니다. 올 1월 15일 날 기록했던. 그 부분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 54,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9,000원. 일단 49,000원 이탈하면은 21선까지 추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49,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슈로 보는 종목 KT에 이어서 액토지 소프트까지 얘기 가격대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슈인 직연 북핵 문제 얘기해보죠. 뭐 북핵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북한에서 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정말 임박해 있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 빅텍의 경우에는 올 초 주가 대비 두 배가 올라 있거든요. 관련주 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빅텍이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대장주 수준으로 지금 먼저 치고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사실 너무 좀 진부한 그 리스크가 아닌가 사실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북핵 문제 뭐 사실 북한에서 만약에 뭐 진정으로 이게 위협을 가하기 위한 그런 뭐 핵실험이라 그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 비밀리에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국제사회에 전부 다 이제 이슈화 시켜놓고 미국과의 이제 협상 테이블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뭐 그런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뭐 스파이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지금 핵실험 동향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김정은 뭐 국가 주석이 뭐 이렇게 좀 이슈화 시키려는 그런 좀 전략적인 책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빅텍 뭐 이런 종목들 빅텍 휴니드 스펙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인데요. 그 중에서 좀 빅텍은 사실 먼저 좀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덜 오른 종목 만약에 좀 매매를 해본다면 이 종목이 어떻겠나 싶은데 바로 스펙코입니다. 뭐? 네. 지금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덜 오른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이 또 종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뭐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1시 52분 그때 이제 매수세가 한 방에 확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딱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게다가 지금 현재 상한가 물량도 한 49만 주 정도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 어차피 좀 매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만 제가 준비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는 2,950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일 지지선 그 약간 상회하는 한 2,85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사실은 좀 이 종목은 좀 매수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스펙코 기준 3,500원까지는 더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신규 매수는 네. 좀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북한 관련된 종목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가격대보다도 이게 핵실험의 가능성이 일단 낮은 겁니까? 언제 이걸 던져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나요? 네, 저도 뭐 이제 뭐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정보력은 없습니다만 예.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북한이 이제 국제 제재로 너무나 이제 고립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꺼내든 카드가 결국은 이제 뭐 가장 강력한 그 열쇠라고 생각하는 북핵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험으로 이어질지 내지는 어떤 협상에 의해서 좀 무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무마가 되던 실험으로 가던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런 이슈들은 이런 방산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재료로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막 팔고 나가라 이런 말씀보다는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가라. 다만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손절 내지는 이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올라가면 좀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전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매수 그나마 좀 괜찮을 만한 스펙코를 골라주셨는데 그마저도 빠르게 일단 올라가버린 상태라 신규 매수는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관련된 테마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분할 매도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슈로 보는 종목 오늘 새 종목 주셨는데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정회 우리 최희승 차장님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렵겠네요. 외국인들 선물을 3,600계약 이상 팔고 있고 기관도 뭐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뭐 쉽게 매수할 포지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55,502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전체적인 예감을 미리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뭐 아침에 혹시나 네. 글로벌 증시 분위기 타려나 했는데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 이럴까? 지난주도 뭐 워낙 네. 예, 좀 좋지는 않아서 분위기가. 이번 주도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됐던 국내외 이벤트 자체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증시나 환율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핵심 종목에 의해서 좌우되는 양상은 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자면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시즌에 8일부터 15일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효과와 발표될 경제 지표로 인해 국내 증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장 초반 좀 시작된 그 미국발 그 랠리가 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개선된 경제 지표 호조세가 계속 이번 주에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온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에서 유럽이 계속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주 후반에 사실은 이미 저희가 뭐 제조업이 더 크지만 비제조업 서비스 관련된 지표는 받아진 상황이고 이럴 때 물가 지표하고 무역 관련된 수출입 동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네. 우리 설 같은 예, 춘절 그쵸. 효과가 혹시 있을까. 근데 뭐 제한적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3월 전인데 효과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클 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게 진짜 뭐 믿을 만한 모멘텀이 될까요?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증시 전체를 이끌 만한 모멘텀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국내 증시가 선조정 받은 것과 그 연기금 매수 강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좀 어느 정도 힐링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힐링 시도의 첫 번째 재료로 아무래도 중국 춘절 소비를 앞둔 이게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춘절 특수 효과와 그 중국 지표의 효조세를 전체적으로 반영할 만한 뭐 업종별로는 정유나 화학, 철강 등의 소재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 중심의 대응을 좀 이번 주에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것만으로는 증시의 전체적인 상승을 좀 가져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춘절 소비 특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좀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수출입 동향도 이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입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수출도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활력을 좀
어느 정도 대차가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이 좀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중국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좀 물가 상승이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경우 그 중국이 그 환율 전쟁에 본격적인 실력 행사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계속적인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제 두 번째로 미국의 지표가 어떻게 이번 주에 나올까. 사실상 아주 많은 지표가 나오진 않는 한 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아주 몰아서 나왔던 뭐 네. 고용, 소비 그리고 무엇보다 제조업 쪽 굉장히 좋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못지않게 글로벌의 그 경제 방향키를 쥔 나라가 또 미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과 소비 제조업 지표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 ISM 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그 제조업 지수 발표했던 게 53.1로 시장 예측치 50.6을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국내 증시에 좀 장 초반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일정을 먼저 체크해드리자면 비제조업 지수가 5일 날 발표가 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일 날 그리고 신용 증감지수와 무역수지 등을 8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지난주와 같은 이런 흐름을 이번 주에는 좀 가져가기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조세가 안 나온다 좀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중요도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을 끌고 갈 만한 지표 발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주에 투자자의 관심은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그 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번 주를 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이끌어 갈 것 같은데 그 지난번 그 정부의 그 예산안 자동 감축 그러니까 시퀘스트라고 부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 협상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지난번 재정 절벽 협상을 통해서 1월 1일 날 발동될 예정이었던 게 이제 3월 1일로 어느 정도 연기가 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번 주 당장은 아니지만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 경제의 흐름 역시 이런 정책의 그런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이 정책적인 변화가 이끌고 갈지를 좀 이번 주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좀 재료이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시퀘스터 우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그 부분에 대한 정치권 협상을 역시 미국 쪽 지표와 더불어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로 준비하신 예감 부분 세 번째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22 통화정책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네.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외환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 건 역시 뭐 엔화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렇죠. 달러, 유로와 같이 다 연동돼서 흘러가는 네. 외환시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퀘스터 문제도 있을 거고 네. 22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돈 빌려갔던 유로존 은행들이 빨리 그 돈을 되갚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를 뭐 금리 결정 이후에 코멘트를 드라기 총재가 할까? 기자회견에 다들 지금 이목이 쏠려 있죠. 그렇죠. 드라기 회장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금리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유로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좀 아끼는 편인데 이번에 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도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참 옛날 표현으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보겠는데 네. 지금 현재 유럽 재정국 그 재정 위기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진 않았지만은 올해도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 만기가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적지 않은 가운데 있는 데다가 이들의 예금 증가 속도는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가 2월에 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 위기국의 막 국채 만기도 도래되는 이번 도래가 이어지는 만큼 유럽이 다소 시끄러워질 수 있는 만큼 이제 22 통화정책회의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통화정책회의는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 분위기와 그리고 실물 경기의 그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한 지금 기준금리를 조금 동결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로화 강세가 그 유로존의 회복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그 우려도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줄지 여부와 그리고 변화를 준다면은 그 부분이 또 실물 경기와 그 국제 그 증시에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칠지를 좀 이번 주에는 좀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제 21 통화정책회의 관련해서 이제 잔뜩 이제 유로화에 대한 발언도 나오게 되면 환율도 역시 신경 써야 되는 이번 한 주가 될것 같고, 아까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우리 조병현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틈새 전략으로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얘기셨대요. 그쵸. 그래서 혹시 동의하시는지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번 주 증시의 좀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안전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재료가 아무래도 22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그리고 중국 춘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엔화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진정돼가고 있다는 점에 조금 하단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고, 하지만 또 이제 눌림목 역할을 해주는 재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뱅가드 펀드 물량 출회에 대한 그 부담과 그리고 대차 잔고 증가는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국내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계속 거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그래도 조금 완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의 위험 수준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번 주 시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실적에 그 대한 우려감을 좀 어느 정도 덜고 나서,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가 살아나고 있는 대형주와 수출주를 중심으로 단기 관심권에 두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업종별로 좀 예측을 해보자면 디스플레이와 전자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이번 주 시점으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가운데 좀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환율이 좀 숨고르기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우려가 많이 사그라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엔화는 좀 계속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형 수출주의 움직임을 아직 크게 기대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 강도를 좀 강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기금은 항상 그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줬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주에도 그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서,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 역시도 안정적인 그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수출주는 여전히 조금 조심하자라는 관점을 주셨고, 섹터적으로는 뭐차 부품 쪽을 콕 집어 주셨는데, 연기금이 사는 쪽이 혹시 저평가돼 있는 쪽, 역시 같은 얘기인지가 궁금한 게, 1월부터 지금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한국전력, 삼성생명, SK텔레콤, KT 뭐 이런 우리금융 이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좀 많이 좀 상승을 가져온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조금 밀리는 이런 양상이 지속된다면은, 특히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그 경기 방어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래도 경기 민감 업종은 그래도 그 금융을 제외하고는 연기금이 크게 매수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경기 방어적 측면에서 좀 연기금과 좀 시각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도 시장은 보합권에서 아주 조용한 지지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 주셨고, 그냥 하단을 방어하는 정도, 이 정도 보셨는데 틈새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혹시 신규 추천주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좀 SK 하이닉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간단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디램 가격이 지난 11월 30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 세력 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랑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자리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SK 하이닉스 준비를 해봤고, 자, 간단하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하락했다가 지금 121선에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밀리는 현상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5,000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매수하셔서 목표가 이거 전고점 부근이 27,000원까지 잡으시고, 손절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깨진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23,000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SK 하이닉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은 외국
외국인이 이제 많이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네.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인광호 팀장님 좀 좋게 보시나 봐요. 왜냐하면은 4분기 뭐 흑자 전환했지만 연간으로 여전히 그쵸. 좀 마이너스이고 1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도 좀 기대를 거시니까 추천하셨겠죠?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 스마트 기기 그 낸드 플래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 하회를 했지만은 계속 계속적인 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는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SK 하이닉스 좀 지금 매수하신다면 좀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기 전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텐스탁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꾸려져 있었군요. 인프라웨어 20%, RF텍이 10%, 하이트진로가 가장 최근에 편입돼서 또 하나의 10%, 현금은 60%였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하이트진로가 우와 1월 28일 편입돼서 약 한 일주일 만에 5.5% 수익 거의 목표가에 근접한 상황 축하드리고요. RF텍이 드디어 16,000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올리고 안 팔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웨어는 뭐 만원 정도 익절 처리가 돼서 한 수익 12% 정도 보고 파는 쪽이네요. 자, RF텍하고 하이트진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부터 감사합니다. 빠르게 AS 가보죠. 네, RF텍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인 무선 충전 수혜가 예상되는데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예, 좀 내일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500원 잡아드리는데 손절가를 지금 목표가였던 16,000원 잡으셔서 이제 익절이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이게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손절 가격을 화면에 나가는 11,500원이 아니라 16,000원으로 예. 수정을 해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제가 지난주에 그 익절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익절하셔서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이트진로는 계속적인 그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반등을 좀 아직은 그 가지고 왔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주봉 흐름상도 지금 서서 이제 이평들이 정배열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 좀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하이트진로도 뭐 분위기 좀 좋았다가 약간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RF텍만 조금 더 욕심부려서 이제 안전하게 가격 조정하고 더 들고 가는 쪽 안타깝게도 뭐 인프라웨어는 요 정도 한 12% 정도 수익 보고 파는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완성된 포트에는요 인프라웨어는 익절돼서 빠질 테고 SK 하이닉스가 새롭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종목 변화와 가격 변화 모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일주일 정도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 얘기 들어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매일 한 분께 저희가 종목을 듣고 있는데요. 그 결과 다이어리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서 써본 다이어리. 현재 현 주소는 어떨까요?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현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박현상 대리님의 로만손. 안타깝게도 이렇게 북한발 이슈가 있을 때 뭐 나름대로 남북 경협 관련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흐름 좋지 않으면서 손절가 결국 건드리고 말았네요.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루메스는 지난주 목요일에 또 급반등시켜서 역시 그럼 그렇지 LED가 그랬는데 오늘 LED 쪽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메스는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지만 역시 마이너스 7%대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요. BH 차곡차곡 좋아요. 5% 이상 상승. 그리고 AP 시스템은 아직 뭐 좀 조용해서 조용히 61선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LK도 사실 두 번째로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자마자 3%, 오늘도 장주에는 5%까지 기록을 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왕관스 신수익률 1등은요. 우리 아이러브스타드의 전진우 팀장님 되겠습니다. BH로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네, BH 지금 왕관 쓰고 계신 전진우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오늘까지 오르면 너무 욕심일까요? 약간 쉬네요. 네, 그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시점에 IT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환율 하락,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뭐 이런 실망감, 이런 걸로 조정받았던 자리에서 좀 소개를 드렸었고요. 매수 이후에 현재 좀 소폭 상승하는 기술적 반등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실적이랑 수급상 받쳐줘야겠죠. 그래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만 좀 잠깐 짚어보면요. 지난주 4분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 좀 소폭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적이 좋았던 3분기 대비한 수치였던 거고요. 분기별로 나누면은 원래 이 IT 부품 업종은 4분기에 뭐 재고 소진하는 기간이 있어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런 현재 시점에서는 일회성 요인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실적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그 스마트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달 중순부터 주된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태블릿 조금 텀을 두고 2분기부터 신제품 출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IT 수요에 대해서 좋다고 그랬다가 나쁘다고 그랬다가 할 거예요. 하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삼성전자나 LG 같은 완성업체에 대한 이슈지 이런 중소 IT 부품주들은 어쨌든 올해 지난해보다는 더 성장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BH도 2분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 그리고 3분기 그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긍정적일 거다. 오늘 12,000원대 조금 주춤하는데요. 그 목표 주가 13,500원 유지하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안 좋았던 거는 일회성 요인 탓이다 이렇게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향후 기대 걸면서 목표가 유지하셨네요. 전진우 팀장님의 BH 1등 종목 AS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우와, 이 종목 왜 이럴까요? 타이밍이 제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로만손 추천 주셨던 동양증권 부평 지점 박현상 대리님 얼른 만나보죠.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타이밍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된 감이 없지 않는 것 같은데. 네네. 예. 일단은, 지난주랑 추천 드릴 때랑 지금이랑요, 전혀 실적 면에서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이 틀려진 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손절매라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갔던 건 기억하시죠? 일단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어떤 일이 없더라도 손절매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때는 말씀드린 손절매 라인을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손절을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은 신규 매수자 영역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매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차트가 지금 보시면 우하향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기 수급을 보시면 반대로 투신권에서 계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뭐 기타 물량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매수분에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차트가 우상향하면서 돌아설 때 지금 같은 경우는 8,1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200일선에 딛고 만약에 올라서게 된다면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A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전에 샀었던 물량은 이미 손절매가 나갔을 것으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만 8,100원이 지지될 때 투신권이 들어오는 확인하는 것으로 매수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것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이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스카이라이프 뭐 OTS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인터넷 중계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망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로서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스카이라이프에서는 OTS, KT랑 같이 하고 있는 올레티비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스카이라이프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포트를 살펴보시면은 12년도에 이어서 13년도에도 가입자가 순증이 무난히 달성 예상을 제가 써놨는데 이게 한 55만 명 정도. 일단은 증권사 추정치로는 61만 명까지 순증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지금 정도까지 추산을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25% 정도. 지난 4분기가 15.8%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8% 정도 이상, 10% 정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국가를 제외한 모든 투신권,
모든 기관권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가격, 33,100원 정도 가격. 그러니까 우리는 손절가는 이들이 산 33,000원으로 정해져 놓고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분을 넘어선 37,000원 부분까지 같이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새로운 신고가가 나길 기대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수급. 스카이라이프 오늘 종가 공략해 볼만하다. 도움 말씀 주셨네요. 동양증권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의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환율이 13원 이상 빠집니다. 기아차도 5만 원을 다시 위협하고 있네요. 코스피 1950선.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하십니다. 고맙습니다.